오늘 어떤 간증 4353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어떤 간증 4353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그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범 사이에 이 나라 이 민족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즉시 깨끗게 나사렛 예수로 나을지어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가족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부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이웃 층간 소음의 다툼이 해결될지다. 이웃 층간 소음의 다툼이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여러 가지 고소 소송 문제가 해결될지다. 이혼 소송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여러 가지 문제마다 주님 참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손을 얹었으니 주님 십자가 보혈 피로서 퍼포스 좀 쏟아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문제든 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지어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문제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서 그들의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 가지 결혼 문제와 또 직장의 문제, 취업 문제,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질병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지금 어떠한 질병이 됐든 간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적이 말지어다. 나사렛에서 깨끗이 치험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각종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이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갑상선암이 치유될지다. 갑상선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췌장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여러 가지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여러 가지 각종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이 지금 시간에 떠나갈지다. 깨끗게 치유함을 받을지다.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될지다. 손목 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족저 근방염이 치유될지다.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다. 조상 저주귀신이 끊어질지다. 조상 저주귀신이 끊어질지다. 또한 군대귀신이 끊어질지다. 각종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다.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구강 건조염이 치유될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여러 가지 파상풍이 치유될지다. 또한 치매가 치유될지다.
눈의 모든 시력이 회복될지다. 퇴행성 무릎관절 치유될지다. 여러 가지 또 퇴행성 무릎관절과 허리 디스크, 눈 마셔서 관절염, 목 디스크가 치유될지다. 여러 가지 질병마다 주님 피 묻은 손 안서여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다. 나사에서 기적이 일어날지다. 파킨슨 병이 치유될지다. 나사에서 면허니 파킨슨 병이 치유될지다. 믿음으로 손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 얹은 자마다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 만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53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와 축도를 해드렸습니다.